오늘 이제 같이 늘 계신 분들이 평양냉면을 평양냉면이요? 그 흐드러지는 그 냉면? 아, 그거 전 이해 못하겠던데. 전 진짜 그 평양냉면이 평양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. 모르겠어요. 정기 형이 존박을 예식하셨나? 저는 제일 잘 아니에요. 호불호 같이 심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안 드시거든요. 그러니까 저 처음에 먹었을 때 약간. 네, 저도 그랬어요. 걸레 빠짐을.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또 우리 윤대성 의장 많이 제가 이제 기를 드리고 있어요. 되게 인투해 계세요 지금 평양냉면에? 완전. 아, 그 오래됐어요. 평양냉면 먹은 지 오래됐어요. 저는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. 일대 평양면, 우도, 평양냉면 다 같죠. 근데 요즘 워낙 제 주변에 평양냉면 홀릭들이 많아서 뭔가 트렌드 같이 느껴질 정도로. 예. 지금 이상한 입맛을 갖고 있어. 방석이 있구나. 아, 대성이랑 깔고 앉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네. 우리 매니저 똑같아. 테디 대성 어때? 마음에 들지 않아? 테디 대성? 괜찮은데? 주문 할까요? 여기는 평양냉면 집이니까 여기 와서 뭐 양지탕밥이요 이런 건 조금 느낌이 아니죠. 뭐 물론 이걸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. 강요하는 건 아닌데 물냉면, 그리고 제작진 분들도 아마 물냉면. 물냉면 7개 건행으로 주세요. 건행이 그 얼음을 뺀 걸 건행이라고 해요. 위에 원래 살얼음이 깔려 나오거든요, 여기는. 그래가지고 처음에 모르고 그냥 먹었었거든요. 근데 엄청 밍밍해요. 그냥 뭐 원래도 밍밍하지만. 아니, 냉면인데 얼음이 있어야 되잖아요. 아니? 난 싫어요. 난 싫어. 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네. 그럼요. 네. 어서 주셔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. 아. 표정은 뭘 말해? 잘 먹겠습니다. 아까 표정에서 뭔가 딱 온 첫인상. 모르겠어요. 제가 뭐 어떻게 했죠?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금. 맛있어. 맛있는데? 그죠? 아니 진짜 맛있잖아. 맛있죠? 표정이 맛있는 표정인데?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다고? 아니 진짜 맛있잖아 이거. 아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맛있을 순 없어. 매니저도 처음에 왔다가 한번 먹어봐라. 근데 표정이 막 너무 억울한 표정이에요. 형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? 그러지만 지금은 너무 얼마나 잘 먹는데요? 언제 맛있었어? 생각나기까지는 아니에요. 야! 생각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 지금 느낌상, 여기서 흐름상 아마 이제 뭐 작가님들이나 우리 스태프 친구들도 진짜 너무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맛있어요? 안 봤어요. 제 생각에는 지금 밖에서 거의 환호성이. 아 이제 다들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네요. 근데 진짜 맛있지 않아요? 누님? 이 가게에서 심어 두신 거 아니야? 진짜 맛있죠? 맛있죠? 근데 진짜 맛있는 거 같아. 아 진짜 맛있죠? 근데 존박 씨도 이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아줌마 여기 냉면 두 개요. 물냉. 냉면을 잔뜩 먹었더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.
저랑 그때 음담패서 거기 방송에서 평양면역이 좋냐 의미일대가 좋냐 저한테 막 물어보셨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실망하시더라고요. 오늘은 평가해주시나요? 저는 뭐랄까 오늘은 좀 100점? 진짜요? 아 저는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최상 대박 아닌가? 넌 어때? 테디 대성? 맛있습니다. 아 진짜 이렇게 분량 안 나오게 할 거야? 중상? 중상 중상? 어떠셨어요? 중 난 모르지.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중이에요. 저요? 네. 그리고 오늘 밤에 가면 집에 가면 상으로 변할 거야. 오늘 집에 가서 딱 들어가면서 아 상인데? 그러면서 그렇게 됐어. 네. 다 드셨나요? 네 아쉽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죠? 대신 제습이 있습니다. 왜? 비빔 냉면 먹어. 이게 말이 돼 지금? 아 그래도 우리 같은 팀인데 여기까지 와서 비비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? 죄송합니다. 저희 온 지 별로 안 된 분이라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. 아 저분 저렇게 안 봤는데. 진짜 맛있지 않았어? 그죠? 취향이 뚜렷하다고요? 뚜렷한 것 같아요.